만약 진짜 우연히 하나라도 먹어본다면 절대 멈출 수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제가 요즘 들어서 다이어트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진짜 먹기만 하고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살도 너무 많이 찐것 같고, 얼굴도 사진을 찍을 때마다 되게 부해 보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품을 여러 개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기존에 먹던 제품들도 좋지만, 이번에 시스타 효린이픽하고, 체지방과 내장지방 감소 효과하고, 얼굴 붓기까지 빼준다고 하는 그런 제품을 알게 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무려 파인애플 맛하고 샤인머스켓 이렇게 두 가지 맛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픽한 제품이기도 하고 연예인이 픽한 제품이기도 할 만큼 효과가 훨씬 더 좋고 저 같은 경우도 무조건적으로 건강에 안 좋은 다이어트보다는 건강 관리를 생각하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이 좀 맞은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거든요. 짜잔! 바로 요두 가지 제품인데 이두 가지 제품의 용도가 조금 달라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그 날짜로부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루틴을 정해가면서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주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초기에는 아침에 두 알씩 먹으면 되고 이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점심 저녁 각각 하나씩 먹으면 되는데 이게 또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좀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은 얘는 또 아침에 하나씩 얘는 또 점심에 두 개? 얘는 저녁에 하나 이렇게 데일리 루틴이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그냥 이 제품 다이어트에 좋으니까 먹어봐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때 먹고 이때는 이거 먹고 그 다음에 7일차 정도가 지나면 얘는 이렇게 먹어야 돼 하고 루틴을 알려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내가 더 살이 더잘 빠질 것 같은 느낌? 붓기 완화에 최적화된 그런 원료들만 선별을 해가지고 혼합한 식물 혼합액을 추출물을 기반으로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특히 살이 많이 가는 편이라서 얼굴 붓기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딱 먹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봤었을 때라든지 내가 관리를 안할 때와 관리를 했을 때랑 얼굴 차이가 좀 많이 심하게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먹고 사실 저는 되게 붓기 케어에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한 가지. 저는 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 이게 이상하게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하고, 이거 진짜 다이어트의 직방이래 라고 하더라도, 먹기 좀 거북하거나, 딱 먹었었을 때, 애쓱거리거나 하면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실 제가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리뷰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다이어트 제품들, 다이어트 알약,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먹어봤거든요. 뭐 물이나 약. 뭐 효과 좋다는 것들 진짜 많이 이것저것 전부 다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역한 것들도 있었고 효과가 없던 것들도 있었고 시도해봐야지 하고 꾸준히 안 먹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원하는 바디에 관련된 제품하고 제가 제일 원하는 붓기 완화, 체지방 감소에 들어가는 이두 가지 제품이 맛이 너무 있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브이케어 제품이 파인애플 맛이고 이 리아르 HCA 이 제품이 샤인머스캣 맛. 그래서 실질적으로 맛 자체가 간식보다 맛이 있어서 이거 좀 여러 개 먹어도 괜찮나? 약간 이런 정도로 맛이 있었고 가방 안에 넣어놨다가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먹으면 되니까 챙겨 먹기도 되게 쉽고 알약이 아니라 캔디용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물을 먹어야 된다든지 밥을 먹고 먹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제품 자체의 디자인도 너무 컴팩트한데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기도 해서 뭔가 친구한테 너도 이거 한번 먹어볼래? 하면 친구가 혹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추천해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브이케어 이 제품도 제가 다 케이스를 이렇게 까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제가 먹던 게 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약간 컴퓨터 하면서 계속 계속 먹고 싶은 맛?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이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다 먹었더라도 밑에 있는 애들한테 밀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도 용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먹었을 때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는 당연히 나타나고 식전 식후도 상관없이 캔디처럼 이렇게 복용을 하면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기는 하지만 운동 같이 병행하면서 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으니까 현재 운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요즘 다이어트를 너무 빡세게 해서 당딱 끌린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가지고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